자, 사실은 제가 메인보드 블록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메인보드 블록도 할까요? 예, 준비했으니까 메인보드 블록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램을 제거를 하고 이 램은요, 이거는 커세어 도미네이터 플래티넘 램인데 제가 방염판을 떼어가지고 지금 메인 시스템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지금 누드에요. 얘도 커세어 도미네이터 램 알맹입니다. 알맹. 자, 일단 램을 잘 놔두고 메인보드 블럭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있는 블럭을 제거를 해야겠죠. 역시 이것도 메인보드 블럭과 딸려오는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서멀 패드는 잘 망가지지 않게 보관을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만약에 메인보드를 원상복귀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 자, 아주 간단하게 힘주지도 않았는데 툭 떨어져 버렸네요. 자, 편하게 됐습니다. 자, 메인보드 기본 방열판에 펜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죠. 요 펜 잘 뽑아서 얌전히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메인보드 블럭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블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설명서를 꼭 참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썸멀 패드. 사실 메인보드 블럭은 별로 성능상의 의미는 극심한 오버클럭을 할 거 아니면 필요가 없는데 멋이죠, 멋. 멋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일단 역시 여기서도 기존에 만약에 썸멀 페이스트가 붙어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칩셋에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칩셋에 썸멀 페이스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키스프레더가 따로 있네요. 은박지 같은 게. 자, 이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블럭이 신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썸멀 패드가 미리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썸멀 패드가 오는 거를 잘라가지고 매뉴얼대로 여기다가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0.5mm 썸멀 패드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썸멀 패드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블럭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블럭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눌러봐서 썸멀 패드가 제대로 밀착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제대로 밀착이 되면 자국이 남으면 제대로 밀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물질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자, 그러면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어떤 나사가 필요한지 볼게요. 메인보드 블럭 매뉴얼을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 이 백플레이트를 재활용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자, 긴 나사를 이용해서, 이게 좀 귀찮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구멍을 잘 보고, 자, 이런
블럭을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만 먼저 꽉 조이는 게 아니고 살짝 양쪽을 조여놓은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쪽에만 힘이 가해져서 한쪽이 떠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 전원부 블럭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칩셋 블럭을 장착할 건데 칩셋 블럭의 경우에는 여기에 칩셋이 있기 때문에 서멀 페이스트를 역시 발라줘야 됩니다. 칩셋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CPU보다 훨씬 작은 양만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근데 좀 넘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사용을 해줍니다. 자, 칩셋 블럭 준비하시고 얘가 분리되지 않게 뒤집는 게 가능할까요? 자, 성공했습니다. 자, 나사 구멍을 대충 맞춰주고 손 뜰 수가 없네. 받치고 있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워셔 볼트 꽤 묵직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보드에서 꺼낸 나사들을 잘 보관해줍니다. 이걸 보관하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원래 위치에다가 껴놓는 거예요. 원래 위치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꽂아놓으면 나중에 잃어버리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메인보드 순정 방열판은 이대로 잘 보관해 둡니다. 자, 자. 자, 이렇게 해서 CPU 블럭과 메인보드 블럭을 모두 장착했습니다. 클럽은 아니에요.